오늘은 아이들의 역사체험 학습이 있는 날이다. 지역에서 의뢰를 받은 아이들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왔다. 헬스 트레이너에서 체험 학습 강사로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이 컸다는 민정 씨. 그러나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수업이 훨씬 수월해졌다. 얘들아, 우리 오늘 고려 배울 거잖아. 네. 이게 고려탑이야. 이거 왜 진짜야. 물이 안 쳐놨어요? 어? 근데 진짜인데 이거 어떻게 갖고 왔어요? 불려 그랬지 아까. 박물관에는 다른 체험 학습 단체들도 많이 찾아온다. 나름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자, 보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민정 씨네 동아리는 자신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지만 참고 안 했어. 안 하다가 7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후속들은 노비가 많겠어 적겠어. 직접 만든 아이들의 교재가 대표적인 예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수업하는 방식도 다르고 전해주고 싶은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한테 맞게끔 제작을 했어요. 직지심 체요절, 직지심 체요절, 직지심 체요절. 강의를 흥미롭게 하는 것 외에도 꼭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부모의 마음으로 박물관에서 학습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다.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려고요. 이제 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그 기록들을 보내드리는 거죠. 아, 애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걸 배웠구나를 아실 수 있죠. 제가 학부모라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시부모님은 쌍둥이들과 외출에 나왔다.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걷기에 재미 붙인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향한다. 쌍둥이는 어딜 가든 인기가 많다. 주변에 아기들을 돌볼 마땅한 시설이 있었다면 시부모님께서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시부모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민정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저희들은 맨날 일하는 거 찬성이에요. 예. 근데 고인력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아기만 보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젊을 때 마음껏 해야지 이렇게 나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그날 저녁 민정 씨는 쌍둥이를 보느라 지친 시부모님을 위해 외식을 나왔다. 저녁 메뉴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아귀찜이다. 밭간일을 시작한 며느리를 살뜰히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민정 씨는 마음을 웃음으로 답한다. 식사 시간,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온종일 웃음을 준 쌍둥이의 재롱 이야기다. 힘들 때는 잠깐이고 그냥 기분 좋을 때가 더 많, 시간이 더 많으니까 얘들 막 둘이서 재롱 떨면 얼마나 둘이 있으면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얘들 보고 맨날 웃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민정 씨는 언제나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식구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미팅인가요? 아, 네, 저한테는 중요하죠. 떨리겠어요? 긴장되시겠어요? 네, 좀 긴장되긴 하는데 조금 익숙해졌어요. 민정 씨가 도서관을 찾았다. 역사체험 동아리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 그때 연락드렸던 이음에서 왔고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제 7명이 모여서 시작된 동아리인데 2014년에도 강서구 우수 동아리로 선정됐고 올해도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담은 홍보지 가져왔거든요. 이거 한 번만.
저번 얼마 전에 곰달래 놀이. 민정 씨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부관장의 표정에서 왠지 호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스토리 있잖아요. 경복에 관련된 스토리를 쭉 푸는 수업을 했었고요. 일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할 계획도 있죠. 예. 네. 그러시면 이런 역사 프로그램을 모집을 하면 애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민정 씨 동아리만의 비장의 카드를 내놨다. 3호예요. 3호? 예예. 관직 있는 양반, 사람들이 예, 쓰는 거고 이거는 우륵 수업할 때 검고 예.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오침법 예. 네, 하는 것도 배우고 이건 진짜 좋네요. 예. 방향을 이렇게 틀게 돼요. 방향을, 자연스럽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한다는 게 그 수강생들한테는 상당히 호심을 주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부관장과의 면담을 끝내고 도서관을 돌아보는 김민정 씨.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하나를 배우니까 다른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처음 역사체험 학습 교육을 받을 땐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실현되면서 그녀의 목표도 새롭게 생겼다. 저만의 분야를 찾아서 전문가가 되는 거?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과정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저만의 분야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찾는 거?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목표예요.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굉장한 그 고학력의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의 여성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사실 국가 자원의 낭비거든요. 그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사실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완전 사장은 아니죠. 집에서 내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국가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서울시 1년 예산의 약 70% 규모인 1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력 단절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 커리어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했던 일이 바뀌어지면 그것도 단절이에요. 네,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되면 이미 경력 단절된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역사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컴퓨터 쪽도 어렵지. 지금 이 차량 쪽은 또 남자분들이 또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뭐 자동차 그 정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정비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나면 어디에 이제 내가 그러면은 샵으로 오픈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네네. 그 카센터 정도는 정비기능사 자격증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공부를 한 거고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쉽지 않은 시험인데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공부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얻고 싶어서. 네.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배미와 주부의 재취업 도전기를 들어보자. 젊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폴리텍 대학. 강의실 곳곳은 소음과 기름 냄새가 진동하지만 전문 기술인으로 거듭나려는 젊은이들의 땀방울을 만날 수 있다. 거친 기계들과 젊은 남학생들이 대부분인 강의실 한쪽에 아줌마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시뮬레이터 엔진이지만 엔진도 있고 변속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엔진을 할 거냐? 배미와 씨는 세일 센터를 통해 오토모빌 어드바이저 과정을 수강 중이다. 자동차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어드바이저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의 모든 걸 배운다. 처음에는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자동차라는 걸 만지는 건 사실 쉬운 경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와서 실습을 한 부분들도
보통 그 남자분들이 이제 정비를 배우러 가셔서 처음에 그 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뭐. 처음에 우려하던 거랑은 달리 이분들이 한 번 두 번 만지시다 보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배미화 씨의 몸과 머리는 녹초가 된다. 하지만 집 문을 여는 순간 다시 생기를 되찾는 미화 씨. 얘들아 엄마 왔다. 조금 늦게 도착한 게 미안해서 아이들부터 챙긴다. 미화 씨는 슬아의 초등학생 6학년, 5학년 두 딸을 두고 있다. 아직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면은 뭔가 오늘 보람되게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해요. 공부만 했던 학창시절과는 달랐다. 가정을 돌보며 공부를 해온 요즘은 미화 씨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이다. 배미화 씨는 성실한 마케팅 직원으로 근무하다 결혼을 했다. 슬아의 딸 둘을 두고 13년 동안 오로지 살림만 하며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제가 좀 약간은 아웃사이더가 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만 있었지 저는 사회 구성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것도 생기고 칭찬받는 것도 생기고 활기도 생기고. 오토모빌 어드바이저 과정을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웃을 일도 많아졌다. 사람들이? 또 바쁜 시간 속에서 틈을 내 즐기는 일상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다. 꽃이랑 멀었어. 엄마도 사람이니까 자유를 줘야 되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건 하게 해줄 거예요. 엄마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공부의 완성은 시험 결과라고 했던가.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다 책과 머릿속에만 있던 자동차 구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찾았다. 책을 갖고 내려오셨네. 예. 시험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차 좀 살펴보려고 실차를. 책에 나온 구형 모델과 요즘 차량의 엔진룸이 다른 것도 확인했다. 다른 차들은 옛날 차들은 여기 이런 거 하나도 안 써있는데 얘는 알루미늄으로 갑옷처럼 다 써놨어. 엔진룸을 들여다보는 미화 씨 모습이 무척 자연스럽게 보인다. 친숙하죠. 아주 자주 많이 봤으니까. 예, 옛날에는 이 뚜껑 여는 것 자체도 안 됐었거든요. 자동차 보닛도 못 열던 그녀가 자동차 정비를 배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과정들이 있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과정들은 제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그 자동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저한테는 호기심 자극도 됐고요. 좀 뭔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미화 씨가 택한 마흔 이후의 삶은 자동차와 함께다.
경비사 자격증 시험을 본 뒤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미화 씨가 어딘가를 향한다. 그녀가 찾은 곳은 외국 자동차 정비업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선배 어드바이저를 만나러 왔다. 오연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 정비 어드바이저는 고객에게 정비될 자동차에 대해 설명해주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전문직이다. 보시면은 5, 6개 완료가 되면은 나머지 일반 정비. 마치 자신이 어드바이저가 된 것처럼 꼼꼼하게 궁금한 걸 챙기는 배미화 씨. 정말 어드바이저는 여성에게 매력적인 직업일까? 우선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여자 전문인으로서 좀 근무하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20살 때부터 자동차 쪽에 계속 배우고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자동차 타고 또 현장에서 이제 테크니션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어드바이저 한지는 1년 3개월 정도 됐고. 어떤 점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먼저 보러 갈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보러 가시면 아마 자동차에 대한 한 부분을 꼭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가셔야 되세요. 이제야 미화 씨가 어드바이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얻은 눈치다.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그냥 좀 약간 전문적인 여성의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그중 하나가 이력서 쓰는 법이다. 배미화 씨도 면접을 앞두고 이력서를 쓰기 위해 나왔다. 뭘까요? 이력서? 첫 만남이죠. 뭐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이고.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력서를 어떤 분은 그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화 씨는 경력이 단절된 뒤 이력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이력서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이 온 것이다. 네, 그때 한 15년 만에 보세요. 제가 공부한 분야가 있으니까 네. 이제 자동차 정비 업체 쪽 이력서를 내야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오랜만에 쓰는 이력서. 과연 미아 씨의 도전은 성공할까? 며칠 뒤. 배미화 씨가 옷을 갖춰입고 아파트를 나선다. 그녀가 방문한 곳은 국내 정비업체다. 오늘 미화 씨는 면접을 보러 왔다. 어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면접은 몇 년 만에 보는 걸까? 거의 한 20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면접이 이어졌다. 면접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서요? 따로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인사를 나갔거든요.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근무 시간에 대해서 부의 받지는 못해요. 다음 분들이 마스터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근무 좀. 막힘없이 대답한 미화 씨가 업체 대표도 마음에 든 눈치다. 전혀 낯선 분야에 쉽지 않은 공부였지만 올바른 도전이었다. 그 뭔가 열심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좀 흐트러지지 않게 예, 좀 정말 초심을 잘 이렇게 유지해가면서 좀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 전문 분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자신 있고 이런 분야. 이 나이에 뭘 해? 나이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고 접었던 꿈들이 되게 많은데 그 꿈들을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부터야 시작인 거야.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지나간 과거를 껴안고 살기보다 과감하게 나이와 경력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도전장을 내민 새 여성들. 그녀들의 힘찬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